네, 중구는 국가 공간 기획을 하고 서울시와 협력하면서 민간 투자를 끌어내 K-팝 공연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에서 또 다른 대형 공연장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훈련원 공원 부대 시설 이전 문제도 있어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우선 서울시의 세운지구 재개발 청사진을 보면 세운, 청계 등 세운상가군이 단계적으로 공원화됩니다. 종로에서 태계로 일대가 공원화되는 것인데 중앙 하부에 1,2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극장 건립이 예정돼 있습니다. 인근 종로구도 1,500석 규모의 대형 공연장을 세곳 정도 만들 계획입니다. 성동구 성수동 3표 레미콘 부지에는 2030년까지 국제 업무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착공 전까지 15,000명 규모의 야외 K-팝 공연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구 훈련원 공원 K-팝 공연장은 민자 투자를 유치해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구가 우선 공간을 구상을 제안하고 서울시가 조성을 함께 추진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것도 어느 정도 사업성도 높을 것 같아서 민간 사업으로도 충분히 제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근에 다수의 대형 공연장이 조성될 계획이어서 중구에서 또 대형 공연장을 조성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가장 풀어야 할 숙제는 현재 훈련원 공원에 들어가 있는 부대 시설입니다. 지하 1, 2층은 서울 패션 벤처타운이 들어서 있습니다. 170여 개의 점포가 상주해 있고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옆에 뭐 평화시장이나 이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창고를 쓰시거나 뭐 따로 사무실로 쓰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K-팝 공연장 조성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하 3층에서 5층까지 873면의 주차 공간을 갖고 있는 주차장도 문제입니다. 공사가 들어가면 주변 주차장 수요가 있어도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쵸, 뭐 저희는 검토하면 불가하다고 검토 의견을 보내는 거고, 뭐 그거를 하겠다는 거는 이제 뭐 서울시나 뭐 중구청에서 결정해 주는 사안이라서 저희는 당연히 뭐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해야 된다 요 정도밖에 검토 의견. 구는 명동이나 DDP를 통해 유입된 관광객을 K-팝 공연장을 통해 다른 자치구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다는 전략입니다. 과연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상황에서 K-팝 공연장 조성 추진을 어떻게 해나갈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